my God.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주머니 속 남자의 복음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된 김수봉 간사입니다. 우리는 3월을 시작하면서 굉장한 설레임과 기대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벚꽃이 피는 이 4월에 많은 만남과 좋은 모임이라는 곳을 많이 가봤지만 좀 외롭기도 하고 전공 수업이 시작되면서 약간 두려움도 생기고 기대도 생기면서 이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해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분주했지만 삶은 지루한 그런 느낌을 갖는 때이기도 합니다. 리듬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. 리듬을 잃어버린 순간은 모든 것이 맥이 빠져버리죠. 설레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. 리듬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동시에 같이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건 스토리입니다. 삶의 이야기가 없어져 버립니다. 무엇인가 다이나믹한 또 내 인생의 그 삶의 주인공이고 싶었던 그런 열망 또 새롭게 시작한 대학생활을 통해서 무언가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그런 스토리들이 바쁘고 또 빠르게 진행되는 그 스피드 속에서 나는 뭔가 멈춰서 있는 것 같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또 그런 고통이 순간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빼앗아 가버립니다. 이제 또 다가오는 여름에 곧 방학이 올 것이라는 마음으로 버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래도 여름에 뭔가를 계획하려면 지금 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. 다가오는 여름에 나는 뭘 하지? 날씨는 덥지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준비하길 원한다면은 지금쯤 한번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토리를, 내 삶의 이야기를 찾아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 새로운 현장에서 삶의 리듬도 찾고 스토리도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이야기, 나의 친구의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함께 다시 한번 내 삶의 그런 설레임, 또 기대, 또 여름에 함께 뭔가 낭만을 향해 떠나가게 될 내 손을 잡아줄 그런 좋은 친구와의 만남이 시작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. 4월 30일 여호수아 기도회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삶의 리듬을 찾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도전이 우리에게 펼쳐져야 됩니다. 이 여호수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잃었던 리듬, 또 삶의 스토리, 또 나의 공동체를 만나는 또 뜨거운 여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나만의 여름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잃어버린 리듬 그리고 찾아야 될 이야기, 공동체를 위해서 내 손을 펼칠 수 있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